경들도 알다시피 과인은 세자의 잘못을 수없이 용서했어. 허나 불행하게도 세자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에게 어찌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있겠소? 이제 그만 세자를 패하고 군왕이 될 자질을 갖춘 적임자를 다시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오. 전하, 국본을 교체하는 일은 장래에 큰 환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옵니다. 부디 적장자에게 왕위를 전하시어 왕실의 안전을 기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지금은 국가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중대한 시기이옵니다. 이런 때는 원칙을 버리시더라도 능력이 있고 덕망을 갖춘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이옵니다. 부디 통촉하소서. 그대가 말하는 능력 있고 덕망을 갖춘 왕자가 누구요? 바로 충녕대군이옵니다. 소신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충녕대군은 이미 군왕의 자질을 충분히 갖춘 왕자시옵니다. 소신도 그러하옵니다. 부디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시어 나라의 기틀을 잡아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기시옵소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